회사를 잘리면서 회사를 이제 퇴사하게 되니까 당장 뭔가 하기에는 회사에서 경력이 되게 애매했어요. 이직하기에는 좀 뭔가 다 구멍이 좀 있어서 어디를 이직하기도 애매하고 이직한다고 해도 또 이렇게 잘려버리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 살도 어릴 때내 사업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카페를 시작했어요. 제가 했던 데가 대학교 상권이어서 카페들이 작은 카페부터 되게 대형 프랜차이즈도 많이 있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20, 30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작했을 때 비슷하게 시작했던 애들도 그 차별성이 없던 애들은 저보다 먼저 그만뒀던 것 같아요. 저희 매장이 유명한 프랜차이즈였으면 입소문 상관없이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올 텐데 그렇진 않아서 검색하면 여기 무슨 카페 하면 바로 뜰 정도로 되게 상위에 있던 형태면 또 상위에 틀릴 텐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근처 학생들만 오는 카페였기 때문에 다른 부가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매장에는 3D 프린터도 있었고 보드게임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면서 이 매장에 정착한 형태여야 되기 때문에 맛이나 디저트로 차별성은 두면 좋겠지만 기술이 엄청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가성비로 하기에는 지금 커피 금액이 엄청 싸져 있거든요. 원두를 더 비싼 걸쓸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맛을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메가나 백이나 이런 데는 인지도가 좋으니까 일반적인 개인 카페랑 그 카페 있으면 거기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중간에 했듯이 가깝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쌍커피에서도 거리가 멀면 안 가는데 지금은 새 매장들이 촘촘하게 묶여 있어서 이 근처도 보면 메가커피가 뭐 가까운 500m 이내에 촘촘하게 묶여 있거든요. 카페 사장님들끼리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메가는 메가나 경쟁한다. 같은 프랜차이즈까지 경쟁한다 할 정도로 되게 촘촘해 있어서 지금은 개인 카페가 살아남기 더 힘들어요. 프랜차이즈는 또 키오스크를 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처음엔 안 갔었는데 워낙 많이 있으니까 금액이 싸니까 지나가다 봐도 어르신들도 그 키오스크를 누르면서 사용을 하세요. 제가 아시는 분도 평택에서 디저트 3구라고 인지도 있는 큰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거기는 아까 얘기했던 메가나 이런 데 단가 살짝 높아요. 옆에 메가나 이런 데 들어서니까 디저트 3구도 되게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하나거든요. 근데 매출이 확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얘도 인지도 강한데 그 메가나 이런 친구들이 들어왔더니 매출이 떨어져서 계속 영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했던 카페 근처도 작년에 다른 카페들이 금액을 다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테이크아웃 금액이 제가 싼 편이었고 홀은 뭐 그냥 다른 카페 비슷한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변 카페들이 저보다 테이크 금액이 싸졌어요. 메가나 백에나 금액 맞춘다고 다 금액 맞춘 바람에 무료 사이즈와 다 금액을 맞춰버리니까 9월달에 돌아봤더니 근처에 있는 모든 카페가 다그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금액 맞춘다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니까. 저는 어차피 이제 9월달쯤부터 폐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걸 하질 않았는데 만약 저도 계속 영업을 할 거였으면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제작 꺾어먹기 하고 있으니까 결론은 영업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같은 잔을 팔고 있어도 돈을 덜 벌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 거죠. 진상 손님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커피숍 같은 거예요? 첫 번째 가리키는 손님. 동네 카페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따지는 손님. 여러 명이 와서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음료를 안 시키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손님 못 받게 돼 있거든요. 손님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 왔다고 하지만 돈을 안 내면 손님이 아니라 공간 차지하고 있는 행패 부리는 깡패인 거죠. 그런 손님들한테 보통 이제 내보내려 해주면 동네에서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고 따지는 그런 유형들. 외부 음식도 이제 되게 심하게 들고 들어오는 경우. 저희 카페는 덜하긴 한데 더 심한 데도 많고 저희 카페에서 심했던 거는 알바가 일할 때였는데 갔더니 옆집 사장님께서 돈가스를 포장해서 갖고 오셨어요. 사장님 왜요? 그랬더니 우리 매장 손님이 이걸 시켰대요. 학부모님들인데 아들 먹인다고 돈가스를 옆집에 시켜서 포장을 시킨 거예요. 거리 먼 것도 아니고 옆집은 애들 보내면 되는데 본인들 수다 떠는데 애들 보내면 본인 중한명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외부 음식 갖고 오는 손님. 저희 매장은 좀 그나마 나은 거고 심한 거는 잔디 있는 정원 같은 카페인 건가 봐요. 거기서 보쌈 시켜서 그 안에서 먹었다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손님 가고 알았대요. 어르신들이 많은 카페는 홍어도 먹었대요. 그 안에서 홍어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진상을 끊으라는 게 그런 손님들한테는 초반에 얘기해야지 받아주면 당연히 되는 데인 줄 알고 있어요. 1인 음료를 저도 4명에서 3잔 시켜서 되는 거 냅두는데 4명에서 2잔 시키고 뭐 8명에서 3잔 시키고 이러면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냅뒀을 경우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이용하세요. 안 그러면 그 손님들 계속 그렇게 이용하다 보면 테이블 차지했는데 3잔 팔고 다른 손님은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다른 손님도 안 가요. 거기 매장은 인테리어는 이쁜데 아 카페인데 막 김치 냄새나 안 가겠죠. 아, 손님 중에 그냥 공짜로 이용하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그런 적 있어요. 초등학생이요? 네. 학원 가기 전에 왔는데 저희 매장에 보드게임 있어요. 보드게임을 한 거죠. 하고 있는데 이제 알바가 애들이 있으니까 가서 저기 얘들아 주문해야 되지 않겠니? 했더니 돈 내야 돼요?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돈 내야 돼? 그리고 돈 없다고 갔어요. 저한테 가르쳐준 손님 중에 하나가 뭐였지? 오셔서 카페에 사장 있으면 손님이 싫어한다고. 사장 있으면 자기가 노트북 하는데 눈치 보인다고. 결론 그거예요. 스타벅스 이런 데는 알바생이 있어서 노트북 하기 편하다. 여기 사장이 있으니까 눈치 보여서 못한다. 다른 매장 가면 알바라고 우습게 보고 막말한대요. 사장이랑 친하다고 그러기도 하면서 막 싸우고 난리 친다고 하죠. 그래서 저 알바한테 교육할 때 이렇게 얘기해. 나랑 친한 사람은 나 없을 때막 행동하지 않아. 나랑 안 친한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나랑 친한 사람들은 나중에 나한테 따로 얘기해. 반대로
네가 일 못했을 경우 나한테 얘기하니까 나랑 친하니까 공짜로 서비스 달라 이런 손님들은 개머시 하면 돼. 후회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장사가 안 돼서 돈을 못 벌어서 폐업을 하긴 했지만 카페를 한 거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 성격이랑 맞기도 했었고요. 커피를 잘 만드거나 이런 것보다는 카페에서 손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았거든요. 사람들 상대하는. 왜냐면 저희는 이제 개인 카페고 좀 작은 카페여서 단골 위주였기 때문에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좋았던 상황이어서 저는 카페랑 후회하진 않아요. 코로나 때는 그냥 많이 났었고요. 코로나 전에는 한 200, 300 남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매출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흑자가 아니라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일단 정리를 한 거예요. 더 빚을 지지 않으면 삶이 영유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페를 시작하실 때 자신에게 맞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차별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장님이 친절하시거나 그 사장님 외모가 뛰어나서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런 뭔가 그 남들과 틀린 차별성을 갖고 자기 성격이나 성향에 맞고 그런 거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대형 카페를 하실 게 아니면 개인 카페면 손님이랑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이나 어떤 차이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손님한테 안 끌려다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 너무 손님한테 끌려다니세요. 뭐 강남 쪽이나 뭐 인스타 감성 카페는 우리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한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손님이랑 선을 그으셔야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손님의 뜻을 다 받아주다 보면 보통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손님 상대하는 거 엄청 싫어하시는 사장님 계세요. 무인 카페나 아니면 배달만 해야지 하면서 그냥 손님 상대 안 하려고 하신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어떤 룰을 정하시고 그 룰에서 적당한 선에서 끊을 땐 끊어줘야지 그걸 다 받고 하시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코로나 때 많이 그랬었는데 주변 카페 사장님들도 손님 없다고 너무 일찍 문 닫는 경우가 생겨요. 웃겼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쩌다가 한번 저녁에 늦게까지 했어요. 맨날 7시까지 문 닫다가 갑자기 한번 9시까지 했어요. 손님 없네? 역시 야간은 일하는 거 아니야. 1년 가까이 7시에 문 닫았으면 손님 인상에는 7시에 문 닫는 가게인데 하루 9시에 문 열었다고 손님 확 생기진 않거든요. 그 영업시간 지키는 거? 영업시간 근무 요일 지키는 거? 이거는 필수인 것 같아요. 손님이 오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보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분들한테는 여기는 저녁 시간에는 안 가는 카페가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개인 카페고 소규모 카페면 손님이랑 또 친하게 지낼 필요도 있어요. 괜찮은 손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이 손님이 내 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자 사장님이고 카페를 진 사람 갔을 때 내 편이 있고 없고 확실히 차이 나요. 손님이 내 편이면 내가 얘기했을 때 내가 손님이랑 트러블이 있어도 주변에서는 저 손님이 잘못했지 생겼는데 그런 거 없이 내 편이야 이러고 생각하면 손님이랑 나랑 트러블이 생겼어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아, 저 사장 왜 이러지? 왜냐면 일단 손님은 같은 손님 입장 편이에요. 근데 이제 나랑 친해지게 되면 그러니까 사장의 성향이나 스타일을 알게 되면 보통 평상시에는 듣다 보면 사장님이 쓸데없이 말하진 않을 거라는 어떤 내 편이라는 인식 때문에 편 들어주고 해주거든요. 진상 손님 있으면 진상이라 얘기를 해요. 그 손님을 이제 내보내거든요. 뭐 다른 카페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내보내는데 그럼 안에 있는 학생들은 사장님 저 손님 왜 그래요? 힘들겠어요. 나 대신 1호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님들이랑 적당히 친해지면 그것도 이제 나중에 운영할 때 도움이 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카페 자체는 좋아했었어요. 단지 이제 제가 이제 능력이 없어서 장사 못해서 망한 거긴 하지만 저는 그때가 또 카페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에 돈이 생기면 그때도 다시 카페를 시작할 것 같아요. 매출을 번다는 보장보다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카페 관련된 유튜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구독자가 없어서 원래 카페 사장님 인터뷰나 카페 사장님들한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뽑아내려고 했는데 제가 구독자 수가 없어서 지금 그걸 못하고 있긴 하거든요. 나중에 제 유튜브, 제 카페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유튜브 좀 방문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구독자 많이 생기고 그러면 주변 카페 사장님들한테 인터뷰를 해서 좋은 내용 좀 모아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